3D Max가 중점이고요. Max에서 모델링을 하고, 그 다음에, 모델링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지형 제작하는 방법, 프롭 제작하는 방법, 식생 제작하는 방법, 건물 제작하는 방법, 뭐 이제 배경에 들어가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맥스로 작업이 좀 이렇게 기획자가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알려주겠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상당히 많은 자료 수집을 합니다.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제작하는 것과 그냥 기획 문서하고 기획서에 따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제작하는 거하고 뭐 간단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중국 특히 중국 그다음에 한국 유니티 엄청 많이 사용하죠. 예, 게임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. 뭐 교육 그다음에 VR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조금 무겁죠? 언리얼이 좀더 무거워요. 유니티보다는. 가격도 좀더 높죠? 그리고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퀄리티도 많이 뭐 솔직히 유니티하고 언리얼 퀄리티 차이가 뭐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뭐 바뀔 수는 있지만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 유니티 아니 언리얼이 너무 좋아요.